상사꽃을 찍겠습니다. 요 꽃이 상사꽃인데요. 꽃 무렵 석사나 꽃 피기 전에 상사꽃이 먼저 핀답니다. 우리 집에는 분홍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데 원래 노란색은 분홍색 진 다음에 피는 건데 어쩐 일인지 분홍색이 아직도 지지 않고 남아있는데도 노란색이 활짝활짝 튀었습니다. 이쪽에 양지가 발라서 그런지 이쪽에 심어놓은 해치 기침도 하고 이쪽에 심어놓은 노란 상사꽃이 벌써 하나하나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언드마 해치 기침도 하면서 언두막 앞에 텐트 침대 앞에 만원쿨이 주렁주렁 타고 올라가는 거 앞에 노란 상사꽃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쪽이 더덕꽃도 보면서 노란 상사꽃 찍으면서 하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는데 노란색 예뻐서 지금 인증샷 담으면서 오늘도 오이농크를 진해발 따주고 진해발을 흔적 이렇게 많이 땄습니다. 그리고 오이가 농쿨이 아직도 쌩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농쿨 걷어줄 것입니다. 밑에 구주렁이 된 거는 걷어줘야지 된답니다. 오이도 남은 거는 따고 요래서 정성을 들이면은 요렇게 요렇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한 바퀴 7분 영상으로 쭉 돌겠습니다. 이쪽에 하얀 상사꽃이 하나 먼저 폈던 거는 졌는데 다시 또 요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처음에 필 때는 약간 노란색으로 보이는데요. 나중에 차츰차츰 색상이 하얀색으로 된답니다. 요게 상사꽃이랍니다. 꽃들 보면은 너무 신기하고 그래요. 비가 듬뿍듬뿍 와서 그런지 이파리들이 완전 초롱초롱초롱이로 변했습니다. 이제 늦게 피는 백화 나리 꽃은 이제 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피름나물도 천지로 있어갖고 내가 요거 피름나물 뜯은 다음에 뽑아버릴 것이랍니다. 글라디올러스 꽃 보면서 수국 꽃 보면서 요게 처음에는 하얀색이었다가 색상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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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난답니다. 장미꽃들도 자세히 보면 엄청 엄청 예뻐요. 하나하나 보면 더 예쁘고요. 요게 엄청도 예쁘답니다. 난장이 장미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계속해서 뽑아버린 나팔꽃은 어느 틈에 못 뽑아버린 거는 어느 틈에 쑥쑥 자라가지고 꽃을 피운답니다.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목베구름 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어요. 한 바퀴 삥 돌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우리 저온천장고 온도는 2도로 맞춰놨고 오늘은 뭐를 할까 하다가 할미꽃 모종 이렇게 한 거는 잘 살고요. 비가 그렇게 억수로 쏟아지고 그래도 이렇게 나무들은 모종하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남아있어서 다행입니다. 매발톱도 이렇게 남아있어서 다행이고요. 풍꽃이랑 장미들도 예쁘고 꽃들이 제대로 잡혀 있습니다. 심어놓은 것들도 잘 자라고요. 다육이도 잘 자라네요.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한 바퀴 삥 돌겠습니다. 어라이 다할리아는 꽃 피려고 이제 몽우리를 이렇게 쳤는데 이파리가 비가 와서 그런지 요거에 다할리아 꽃 피려고 몽우리를 쳤습니다. 다할리아 꽃 피면 예뻐요. 벌써 4분 50초 영상으로 됩니다. 우리 집에 봉선화 꽃이랑 한 바퀴 삐
돌다 보면은 이 꽃도 찍고 저 꽃도 찍고 그런답니다. 우리 신랑이 갖고 온 주먹이랑 철쭉이랑 소나무들도 잘 자라고요. 이쪽에 갓꽃서부터 달리아 심어놓은 거는 꽃밭이 되었습니다. 성모님 앞에 예쁘게 심어놓은 갓꽃도. 여기 클라마티스는 클라마티스 속에 벌집은 오빠스 벌집은 비바람에 밑으로 축 처져가지고요 있는데요. 벌들이 아직도 있어요. 저 벌이 오빠스 벌이랍니다. 요거 벌 조심. 꽃나무들이 얼레도 많으니까 벌들이 엄청도 많아요. 귀뚜라미 소리와 매미 소리가 완전 맴맴맴 기뚤기뚤하고 이쪽에 노란 상사꽃도 이렇게 멋들어지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은 봉선화 심어놓은 자리하고요. 무슨 꽃을 찍을까 하면서 더덕도 꽃도 찍고요. 와, 더덕꽃은 예쁘긴 예쁘네, 예쁘네요. 한 바퀴 삥 돌면서 쪽돌이꽃도 심어놨더니 아직까지도 이렇게 예쁘네요. 심어놓기만 하면 꽃 구경은 실컷 한답니다. 어디 멀리 안 가고 집에서 소나무 밑에 맹문동 꽃도 보면서 꽃 구경은 실컷 하면서 다할리아 꽃도 집에서 요거 올해 한 200송이 정도 심어놨거든요. 곳곳에다가 그랬더니 꽃 구경을 이렇게 실컷 하는 것이랍니다. 귀뚜라미가 귀뚜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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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또 이렇게 피어 있답니다. 우리 실록이 초롱초롱 초롱이들. 여기가 5월달 되면 완전 철쭉 영산한 곳이로다가 엄청 예쁜 곳인데요. 지금에는 이렇게 초롱이로다가 내가 우리 집에 차못 올라오게 입구에다가 의자 두 개를 놨습니다. 입구에 요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마당에 차가 더 올라오니까 땅이 파여가지고 제가 택배회사들 그런 사람들 다 여기 집 앞에서 멈추라고 의자를 두 개를 나란히 이렇게 놨습니다. 7분 영상 끝났다. 오늘도 영상 찍으면서 꽃은 벌써 또딸 때가 되었습니다. 영상 끝!